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 한 어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해경 함정으로 한 명씩 옮겨탑니다. 불이 난 어선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된 선원들입니다. 영명 탑승!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진도군 병풍도 남서쪽 22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K호에 불이 났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삽시간에 퍼지는 상황. 선장 58살 이모 씨는 먼저 112로 신고한 뒤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일단 뛰어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번에 빨리 바람에서 먼저 112에 신고해가지고 안 떨어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해경은 즉시 사고 해역 3km 거리에서 조업 중인 현진호를 찾아내 구조를 요청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조업을 멈춘 뒤 그물까지 자르고 즉시 출발한 현진호는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바다에 떠 있는 선원 7명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신고 30분, 바다에 뛰어든 지 25분 만에 별다른 부상 없이 7명의 생명을 구한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선장과 해경 그리고 인근 어선의 신속한 판단과 헌신적인 구조활동이 함께 빚어낸 완벽한 생명 구하기였습니다. 해경은 헌신적으로 구조에 나선 현진호 선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